신회장, 유회장, 뭐 다 계시고 오회장도 있지만 뭐 기독교도 인도 있고 뭐 천주교인도 있고 또 불교인도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최대 3대 종교 이렇게 되죠. 최근 몇 년 전에 이렇게 이 한번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44%가 종교인이래요. 근데 그 중에 90%, 98%가 그 3대 종교예요. 근데 그 3대 종교를 역사적으로 볼 때에 불교는 고구려 소수림왕 때 들어왔죠, 그죠? 37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600년이 넘은 거예요, 그죠? 천주교는 아까 했듯이 뭐 권철신, 권일신 형제, 뭐 정약용이 형제, 삼형제, 이승훈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 퇴촌에 있는 천지남 주호사 그 절이죠. 거기서 처음 강학회를 한 때로부터 한 250년이 지금 안 돼요, 그죠? 안 돼. 또 기독교는 우리가 조미수 교약을 1972년에 맺었는데 그리고 3년에 미국 공사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84년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처음 들어온 게 뭐 엘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아펜젤라, 스크랜턴, 언더우드, 헤론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죠. 선교사들이 이제 활동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로부터 치면은 한 150명. 그런데 신도수는 기독교가 45%, 불교가 35%, 천주교가 18%.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 시내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부교 활동도 잘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민족 종교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종교고, 하나는 이 천주교야. 대종교는 무슨 일을 했냐면, 이 나와일이 하나인데, 나철이라는 사람이 장원급제를 했는데, 해가지고 을사 오족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 그러다가 자기가 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을 단군교라고 그랬어요. 단군교. 그러니까 우리 그거에 의해서 우리 한민족이 단군의 자손이고 우리의 뿌리를 이제 찾고 체거시키는 기회가 된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대종교라고 바꾸면서 그 전부터 생겼을 때부터 10월 3일을 하늘의 연날이다 개천절이라고 인사를 하고 지금도 개천절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국경일을 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역할을 하는 거야. 인물도 하고 개천절. 또 하나는 천주교. 천주교는 잘 알지만 1860년에 최재호가 동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동학이 뭡니까? 동양의 학문이지. 천주교가 처음 들어올 때는 17세기 초에 처음에 이제 이게 이수강의 지봉유설에서 소개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소개가 책을 보는데, 그 당시에 권력을 잡지 못했던 남인들. 남인들이 할 일 없으니까 공부만 하잖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탐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서학이야. 서양 학문이야, 서양 학문. 그것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스스로 천주교를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전 우리나라가. 그런 거라고. 근데, 조선에서 봤을 때는 이 성략 유학의 나라잖아.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천주교로 막 박해를 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서학에 대항해서 내세운 게 동학이에요, 지금. 이게 동학이라지. 그러면은 조선에서 최재호는 받들어줬을까? 최재호도 작살했을까? 동학이고 세재호 저 서학이고 간에 성략이 아닌 거는 다 사교야. 그 사악한 적은. 그래서 최재호도 4년 만에 처음이시 그리고 두 번째에 최시영 씨가 이제 이대 교주가 되죠. 그때의 교세가 이제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늘어나잖아, 원래가. 교세가 이제 확장이 되는 누구처럼. 그때의 신도가 된, 교도가 된 사람이 전봉준, 손변, 그 사람이죠. 그래서 전봉준이가 동양 농민 운동을 일으키잖아, 그죠? 그게 농민들이, 그 고부 군수가 자기 아버지
그, 이, 뭐, 이 제사 지내는데 돈 쓰려고 막 농민들 학살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대화가 되면서 민씨 집안에서 경복궁 근처, 그 서양들한테 막 땅을 팔아서, 파니까 돈 생기잖아. 돈 부스러기 다 챙긴 거야. 부패가 엄청 난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 파는 게 동양 농민 운동이거든요. 그때 전봉준이는 남쪽, 남쪽을 통하라는 친구. 손병희는 북쪽을 통하는 친구들하고 싸웠다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지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전봉준이는 죽고 손병준이는 손병희는 가서 다시 손병희가 일으키는데 3대 교주가 되면서 일으키면서 이름을 천도비로 바꾸는 거예요. 손병희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탑골공원에 가면 동상이 크게 있죠. 그다음에 오세철, 최린 이런 사람들이 손병희한테 와서 우리도 독립운동을 해야 될 거니까 독립선언을 하자. 그러니까 손병희가 주도가 돼서 각 종교계를 규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인 16명, 천도교인 15명, 불교인 2명 해서 33명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잖아요. 민족대표 33인 해가지고. 그 아주 이끈 사람이 손병희가. 근데 천도교의 그건 뭐냐? 그 교리는 뭐냐? 교리는 잘 알지만은 그러니까 시천주, 천주, 하늘의 주님을 모시는 거야. 근데 천주교하고 이 천도교는 뭐가 틀리냐? 하늘의 주인을 모시는 것이 누가 모시냐 하는데 천도교는 사람들을 모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천주는 하느님이지만 예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천주는 사람의 사람.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인내천이 나오는 거고 사인여천이 나오는 거고 사, 섬긴다. 우리 사대주의 하듯이. 인, 사람을 섬긴다. 뭐와 같이? 여 같다. 뭐와 같이? 첫, 하늘과 같이. 이게 사람이 하늘이다. 이런 얘기.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손병희가 1918년, 우리가 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죠. 18년에 이 독립운동도 해야 하고, 돈도 마련해야겠고, 천도교 회관도 지어야겠고, 해서 그 당시 신도수가 300만 명인데 300만 명한테 수금을 했는데 30원을 수금 30원을 수금해갖고 20kg 가지고 이 건물을 짓고 3원은 독립자금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구 선생이 한국에 해방되고 나서 귀국하고서 천도교가 없었으면 3.1운동이 없고 3.1운동이 없었으면 뭐 이 상해 임시정부가 없고 상해 임시정부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을 그 당시 이렇게 지을 때에 서울에 있는 그 조선총독부 그 다음에 이 건물 그 다음에 명동성당 그거를 서울의 3대 건물이라서 그렇게 쳤다고 그래요. 건물이 다른 건물하고는 좀 다르다. 나는 뭐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근대 그 종교 건물 보면은 뭐 많이 했잖아. 약현성당, 명동성당, 그 다음에 정동제일교회, 그 다음에 요 밑에 뭐 승동교회, 뭐 여기 종교교회, 자수교회, 뭐 교회가 많잖아. 그죠? 그게 다 근대 이 교회인데 그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야, 이게. 여기에 보면은 뭐 이 박달 문양도 있고 태극기 문양도 있고 뭐 여자 무궁화 문양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들어가서 한번.